즐거운 날들이 많은 5월 가정의 달,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육군 오기감 여단의 전병진 상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10년째 지역구원에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연신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사람. 10년째 한 고아원에 사랑을 베풀고 있는 육군 오기감 여단의 전병진 상사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안기는 모습에서 그간 전 상사와 아이들이 쌓아온 정이 느껴집니다. 전 상사는 아내의 제안으로 시작해 10년 동안 지역 고아원생들을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후원했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 후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 상사는 부대에서도 아버지 같은 간부로 통합니다. 저희 행정보호관은 평소에도 용사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생각하며 돌봐주고 있고, 업무 시에도 항상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간부입니다. 중대장으로서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아버지처럼 용사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행정보호관님, 모든 면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 용사들의 멘토이자 아버지로 남아 주십시오. 행정보호관님,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그간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전 상사를 위한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전 상사의 얼굴에서도 꽃이 핍니다. 국가의 미래와 희망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군인으로서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병진 상사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